존경하는 화성 시민 여러분, 김경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진입니다. 기후위기, 지구온난화, 탄소중립, 기후행동, 제가 나열한 이 단어들은 지금까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잠깐 자료 화면들을 보시죠. 기후 변화로 인해 발생한 재난 상황들입니다. 수많은 동물들은 멸종하거나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더 이상 먼 나라의 일도 아닙니다.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동식물들이 위기에 직면해야 하는지 예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인식을 제고하고 실천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화성시에서는 이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몇 가지 환경 친화적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별 부서별로는 얼마나 인식하고 행동하고 있을까요? 본 의원이 실천 사례를 알기 위해 지난해 부서별 자료를 요구했을 때 읍면동 포함 단 6개 부서에서만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던 문화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환경 문제는 정책과 예산을 필요로 하는 거대 담론이기도 하지만 개개인의 작은 관심과 의지, 실천을 필요로 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에서는 구매하는 각종 물품의 친환경 제품 구매율을 향상시켜 주십시오. 행정에서 사용하는 수많은 종류의 물품들 중 업사이클링, 리사이클링 제품이나 자연 친화적인 제품을 찾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 제도를 강화하여 주십시오.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제작한 볼펜부터 업사이클링 벤치, 친환경 소재로 만든 현수막, 재생용지 등등 적극적인 제품 발굴과 구매율 향상에 힘써 주십시오. 둘째, 환경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 리스트를 작성하여 산하단체를 포함한 정 부서에 배포하여 주십시오. 이 보고서와 달력을 보시면 각기 다른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플라스틱, 종이, 그리고 쇠로 되어 있죠. 그래서 분리수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달력은 화성시 산하기관에서 제작한 것인데요. 종이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수거가 용이하게 제작된 긍정적인 사례입니다. 이렇듯 보고서나 기념품 제작 시에도 분리수거가 용이하도록 하거나 친환경 소재로 제작하는 것 또한 좋은 실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절수 가능한 변기 설치, 손에 물기를 닦는 냅킨은 한 장으로도 충분합니다. 누군가는 너무 사소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무심코 간과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을 바꾸는 실천들이 무수한 실천으로 이어지고 그 실천들이 모여 큰 사회적 가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 스스로 구호만 있고 실천은 없다면 그것은 공허한 의지일 뿐입니다. 셋째, 위에서 언급한 것들이 가능해지도록 하나의 업무로 편성하는 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실질적인 실천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미 죽어버린 해천과 병든 바다, 그리고 멸종한 무수한 동식물들, 그리고 인간의 욕심으로 망쳐버린 숲들을 되돌리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손들과 후손들은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공직자에게 이전의 시민이며 누군가의 자녀이며 누군가의 형제, 자녀, 자매이기도 하며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일 것입니다. 부디 나의 소중한 가족과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으로서 환경을 인식해 주십시오. 작은 것부터 실천하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행동해 주십시오. 함께 노력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